그래서 오름이 생기게 된 재미있는 설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거인이자 창조의 신인 설문대할망이 바다에서 치마폭에 흙을 날라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땅을 만들다가 치마가 낡아서 구멍이 송송 뚫려서 그 사이로 흙이 여기저기 떨어졌는데 그것이 오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라산은 워낙 높아 백록담 정상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한라산이라고 지었답니다. 재미있죠?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엄청 깊고 웅장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원형 분화구의 표본입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기분. 제주 모든 오름 중에 가장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분화구죠. 오름의 제왕 맞죠? 주변 오름들을 호령하는 기운이 여기서 나온답니다. 이곳 다랑시 오름은 제주 오름의 91%를 차지하는 육성화산 중 하나인데요.